추천 그리고 질찬, 네. 구독하기, 뭐 알람 설정, 네, 그것까지. 신년아. 어. 뭐야? 어. 그냥 때려. 야! 이거 절대 빡 닥쳐. 오케이. 뭐 노플인데 뭐 한 번 더 잡자. 야 쏘 노플인 거 이런 소식이 또 어딨어. 뭐야? 어? 세 번째. 너무 아름답고. 헛! 자, 녹턴 투패. 가장 무서운 타이밍이 언제냐? 그냥 밀고 사라졌을 때. 그냥 나는 집 가서 그 템 사오는데 적 바텀이랑 탑은 그 쉐벅 조지고 있어. 미드 야스오 막 미아핑 막 되게 찍히고 탑 백핑 3번, 바텀 백핑 3번. 응? 난 그냥 집 가서 템 사는데. 헛! 어 좋았어 좋았다. 이거는 그라가스를 어 기릿. 아 평타가 어 들어갔구나. 오케이. 어 아, 들어갔어 평타. 헛. 녹턴 궁은 탑, 그, 봇, 음? 저기, 로밍용으로 쓴다고 생각하는 그 편견에 사로잡힌 야스오, 컷! 컷! 뭐냐, 힐은? 뭐야, 이거? 적절한 타이밍 탈진. 방금 솔직히 탈진 안 들어갔으면 써렌이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그 방금 야스오가 회심에 그 인피 무한의 대가 뽑은 야스오가 심호흡 한번 하고 여기서 내가 잘 들어가서 어떻게 어떻게 트리플 킬을 탈진. 아 근데 뭔가 잘하니까 노잼이야. 이게 좀 아군이 다 더 패고 싶은 거 같아. 이거 여기 이거 망원 렌즈 키고 씨 그 갖다 박아야 했으면 좀 뭐야? 어 이게 더 멋있네. 헛! 아니 이게 진짜로 아니 한번 블리츠님 한번 말해보세요. 그 방송으로 볼 때는 개 그 뭐야 막말로 개 족밥 같은 느낌 나가지고 야 이거 뭐 만나면 꽁승이네 저격 한번 해볼까 해서 저격했다가 막상 적으로 만난다? 그럼 씨발 그냥 그 약간 그 어? 거대한 벽을 그냥 마주치는 그런 느낌이라고 그 다들 그러더라고. 아, 제압되었습니다. 조금 아쉽네. 저번에 저격했는데 맞음. 라이즈, 랄로 라이즈한테 개 쳐맞음. 그니까. 당신을 믿어요. 네, 딱히 뭐, 증거 같은 거는.
달라고 안 하겠습니다. 네, 당신을 믿어요. 나도 랄로비토르한테 개차맞은 같은 팀인데 11대수를 하더라. 증거 가져오세요. 증거. 증거 없으면은 쭈작이야. 이 럼블 궁 생각을 해야 돼. 헛! 점점이 치매자. 선생님 클래식 음악 중에 쇼팽의 녹턴틀과 하죠. 크크크크크. 진 핑퐁을 좀 해야 돼. 가자 가자. 너무 아름답고. 알아서 하자. 포편이면 저기 쳐다. 3, 2, 1. 헛! 좋아 좋아. 그런 거 좋아. 좀 더 빨아주세요. 그 칭찬 들어오는 분위기 좋아 좋아. 쓰레쉬도 됐고 약간 여기서 마지막에 수고하셨습니다 라도 치면은 좀 없어 보여. 약간 칭찬 달라는 그런 느낌으로 보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쿨하게 한마디도 하지 않는 컨셉 가능할까요? 아니야 바텀 간에 아씨 이런 애들. 아 이게 저기 어우 쉣. 어, 큰일 날 뻔했네. 그렇지. 어? 아 이거는 좀 위험한데. 카밀이 올 것 같은데. 여기 대기해봐. 오잖아. 깨져. 헛! 너무 위험하다. 이게 설계입니다. 이 뭐야 이거. 저는 갈게요. 오글거리긴 한데 이런 거 요새 한번 져줘야 돼. 나도 솔직히 오글거리고 원치 않는데 이런 거 해줘야 좋아하더라고 정글러들이. 좀 한번 빨아줍시다. 나도 좀 하기 싫어. 티안. 노인비. 너 나 한 몸이야. 적같다 진짜. 어? 근데 해줘야 돼요. 아 지금이라도 칠까 그냥? 손절? 10만원이면 나쁘지 않아. 야가다 브이로그 찍으면 조회 수 좀 나오려나. 크크 수건을 하늘 크크. 헛! 아 이거 무조건 지는 거 아니야? 죽여 제발. 훌륭하고 너무나 훌륭하고. 헛! 지연. 닉 가리면 딩요 에미도 못 알아보겠네.
괜찮아, 바론은 없어. 진짜 약간 펌플러스 시기네, 우리. 너무너무 훌륭한. 아, 뭐야, 순간 렉. 아이고. 렉이 풀리니까 이겼네. 차는 까고 가야 될까? 알았어, 알았어. 내가 딜이 세니까 가져야지. 빨랑이 그냥. 누가 지금 대답해라. 누가 이 게임을 만들었지? 라이엇이 만들었다고. 라이엇. 나가. 택 경기만 하다 보니 좀 모르고 그거 뿐이다. 너무 아씨 너무 아름답고. 여기 뭐야? 이 발람을 가버렸. 어? 아 미니언이. 안돼. 그런거 하지마, 그런거 하지마. 너무 훌륭하고. 컷! 왜 이렇게 길어 이. 가이사 오면은 그냥 그 속박하고 이게 너무 훌륭하고. 헛! 아. 성공 섹스 김 잔호짱 섹스. 아 고맙습니다. 네 리신 잘했어 리신이. 아 고맙습니다. 아씨 고맙다. 좀 그 맞춰주니까 그 뛰어오르네. 아 근데 잘했어. 잘했어. 그래도 두어 할 정도는 아니고. 그래 정진하도록. 이렇게 무난하게 찍으면은 편합니다. 이게 맞냐 왜? 근데 각도가 애매하지. 그럼 컷. 아이 저... 맞아 왜? 뭐라도 어 씨발 뭐야 이거. 아 견제. 어, 견제해주고 있었구나. 적을 처치했습니다. 캐리. 이거는 내가 미드에서 각을 안 주니까 바텀에 들어가겠네. 미리 빠져서 살짝 퇴각을 보는 거지. 내가 봤을 때 바텀 다이브야 이거. 그렇지. 너무 깔끔하고. 빼. 조이. 꼴, 씨발, 그걸 맞으면 어떡해. 어, 나쁘지 않아. 어? 한 대만 톡. 이거는 뜨고 있습니다. 먹어. 이 화력을 보여주기 전에도 약간 우리와 함께 이 사람. 너무 아름답고. 아니야. 불안한데 이거. 여기서 조이 날라오고. 어? 거기서 졸면 죽어요 아저씨. 어? 돌아갔어. 컷.
날뛰고 있습니다. 아니 뭐 노틸이랑 카이사 혹시 나갔나? 안 보이지. 야 누가 이건 또? 예! 예! 오우 씨. 자기가 빡빡이라고 하는 사람들 특 늙었음. 저거 이제 저것도 옛날 그거. 요즘 애들은 저게 뭔지 몰라. 요새 막 이렐리아 아칼리 잘한 애들은 저 말 해도 저 뭔지도 몰라. 완전 맛이 가버렸어. 이 정도 되면 좀 방심해도 돼. 옛날에는 이제 템 다 팔잖아요 저렇게. 그럼 그냥 끝난 거야. 이제 옛날에 이제 되팔렘 기능 생기기 전에는 딱 이제 만약에 우리 미드가 안에 블루를 안 줘서 우리 정글이 나한테 사과하기 전까지는 게임 안 하면 선을 놓았다. 정글 자존심 선 절대 안 해. 10년아 그냥 나가. 이제 바텀은 이기고 있어. 심지어 최악의 상황이죠. 바텀이 그냥 지기라도 하면은 아 복분할게요. 근데 바텀은 이기고 있어. 탑은 그냥 저 지들끼리 안전하고. 근데 바텀 둘이서 원딜 서폿이 막 두어온지 그냥 빌면서 히드님 제발 그 게임 해주세요. 블루 나오면 저희가 먹여드릴게요. 정글은 또 한마디 하지. 니은 노노 그 블루 나오면 내가 강타로 먹을 거임. 뭐 먹여줌. 응? 게임 그냥 하지 마세요. 나가세요. 그럼 미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격분을 하면서 템을 이제 하나씩 파는데, 그리고 그때는 이제 다다닥 안 팔아. 그러가세요. 뭐 정글 뭐 리신이 한마디 할 때마다 템 하나씩 파. 파셈 키읔 이러면 이제 하나 뚝 팔아. 미저님 제발 그만둬주세요. 한 번만 게임 해주세요. 바텀은 그냥 싹싹. 그러니까 정글이 그냥 냅두셈 정신 나간 새끼. 아니 정글님 제발 그 싸우지 말고 그냥 차단시. 템 하나 또 팔았어. 그런 식으로 이제 템 파는 게 그냥 파멸이었어. 지금이야 템 팔아도 그냥 템 파는 게 일종의 나 화났다 뭐 이렇게 그런 이제 분갈포 같은 그런 건데, 이제 템 하나씩 이제 다 팔고 나면 이제 와드 사서 벚꽃 그 벚꽃길 경리단 쪽에 여기 미드에 이제 탁탁탁탁탁 핑화 이제 박음. 그럼 이제 원딜 또 이제 한마디 그냥 외마디 타서. 아 리포트해도 정지도 안 먹어요? 요새도 그런데 그때도 그렇고 정지 안 먹어. 선생님 게이밍 클래스는 어디 갔나요? 아, 맞습니다. 여기 있어요. 네, 있는데 뭐 좀 뭐야 좀 약해 보여가지고 내가 내 방송을 다시 보기로 이제 보는데 좀 약해 보이더라고. 왜 방금 뭐 죽었냐? 일부러 죽은 거야. 여기 전적에 퍼펙트 나오는 것보다 적절한 1대시 있어가지고 KDA가 막 10점 몇 이렇게 나온 게 더 세 보여. 이렇게 이제 퍼펙트 나오면은 살짝 그냥 꽁승한 느낌 나는데, 이렇게 이제 빨갛게 이렇게 이기잖아. 그러면 뭔가 좀 잘한 것 같아. 캐리한 것 같고. 그만 했는데 뭐야? 아 아니 포카드잖아. 어? 아니 이런 식으로 난 솔직히 기대 안 했는데 뭐냐고? 응?